왔나요? 아 잠깐만요, 저 셀카 좀 찍고요. 아니 이렇게 핫플에 왔는데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어떻게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런 핫플레이스에서 인생샷 건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핫플을 더 핫하게 만들어주는 여행 크리에이터죠. 오늘의 고수님 모셔볼게요. 고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캐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본 얼굴인데요. 맞아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에 있는 예쁜 핫플과 멋진 공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예쁜 여행지들을 소개를 하고 여행 계획까지 짜주고 있는 ENFJ 컬러니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NFJ 컬러니 작가님. 네. 제가 작가님 인스타그램을 또 공부하고 왔어요. 다양한 여행지의 사진이랑 영상도 많은데 특히나 오늘 주제인 핫플레이스에 대한 사진, 영상, 그리고 소개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다녀온 곳들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소개하는 데에서 좀 재미를 얻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이런 소개한 곳들을 많이 가셨다라는 거를 볼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사진이랑 영상을 보니까 분명히 제가 가본 곳인데 어, 저기가 내가 간 그곳이 맞나 하는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기도 하고요. 오늘 알사원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알사원님도 주변에서 와 나도 여기 가고 싶다 할 만한 결과물을 뽑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럼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작가님은 아무래도 많은 장소들을 가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카메라가 좀 무겁진 않으세요? 무겁기는 하죠. 그런데 저희가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도 요즘 성능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이 카메라를 고집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첫 번째는 선이도 있는 사진을 원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 카메라를 챙겨서 가는 편이기도 하고 촬영을 하면서 아, 나중에 이거 조금 크롭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는 카메라가 화질이 훨씬 좋으니까 카메라를 좀 고집해서 챙겨가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카메라를 고집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조금 어두운 공간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야경 사진을 찍을 때는 꼭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맞아요. 카메라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죠. 어? 근데 지금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게 EOS R6 Mark II 맞죠? 오,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EOS R6 Mark II RF2400O 제품을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 카메라는 제가 여행 갈 때 항상 챙기고 다니는 카메라거든요. 저는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서 저녁에 야경 촬영 끝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까 화각이라든지 이런 무게 같은 거를 고려해서 항상 이 제품을 들고 촬영을 다니곤 합니다. 이 2400O 렌즈가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가볍기도 하지만 24mm부터 105mm까지 전 구간 다 주변부까지 화질이 좋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쵸 그쵸. 정말 너무 좋은 카메라랑 렌즈죠.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자들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EOS R6 Mark II는 잠시 넣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좀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요청드리려고 해요. 오, 네. 바로 짜잔! 이거 EOS R10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아무래도 여행 크리에이터 컬러니 작가님을 위해서 여행 카메라 R10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렌즈도 신상 RFS 광각 줌렌즈부터 좀 작고 가벼운 단렌즈들을 준비했어요. 저는 뭐 여행지나 핫플 같은 것도 좀 새로운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신상은 또 못 참습니다. 광각렌즈랑 이런 단렌즈들이 정말 작고 가벼워가지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네, 작고 가벼운 고성능 크롭 센서 EOS R 시스템 카메라 EOS R10으로 핫플에서 인생샷 남기기.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빨리. 그 전에 제가 카페 촬영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에티켓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초상권이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고객님들이 이용을 하는 장소잖아요. 같이 온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모델분들을 빼고 다른 일반 이용 고객님들의 얼굴이 잘 안 찍히도록 촬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페 소품들을 저희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걸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실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엄청나게 큰 삼각대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계속 움직이면서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면서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지양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은 저희가 카페 촬영을 할 때 꼭 결제를 하고 촬영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예쁘다 싶어서 약간 도둑 촬영처럼 이렇게 몰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사진을 찍는 멋진 사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우와! 여기가 오늘의 메인 촬영 스팟인가요? 이렇게 촬영 스팟을 바로 찾으시는 게 너무 신기한데 혹시 미리 와보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도 오늘 여기 방문이 처음인데 저는 어디에 가기 전에 항상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같은 곳에 엄청나게 검색을 많이 해보고 오는 편이에요. 주소라든지 아니면 운영 시간이나 휴무일 같은 기본 정보는 당연히 알 수가 있고 거기 가서 어떤 사진을 찍을지 그런 메인 사진 같은 것들을 미리 찾아보고 오는 편입니다. 와, 저는 극피라 작가님 완전 ENF 트리플 J시네요. 맞아요. 저 완전 계획형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루에 여러 곳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울에서 카페 촬영을 했을 때는 뭐 하루에 11곳을 가보기도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막 13곳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의가 되더라고요. 많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가서 메인 사진은 이걸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가다 보니까 여유롭게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동안 좀 더 다양한 구도들을 현장에서 캡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가는 편입니다. 작가님 저도 제의 한 스푼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오늘 작가님 따라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카페 가이리에서는 제가 아엔사원님의 인생 사진을 찍는 걸 목표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돌계단 메인 정면 컷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입구 컷 하나 찍은 다음에 2층에서 내려다보는 하이레벨 사진을 하나 촬영을 하고 카페면 빠질 수 없는 음료나 아니면 베이커리 사진까지 한번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메인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보시면 큰 연못도 있고 양옆에 나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넓은 장소인데 또 이번에 캐논에서 새로 출시된 RF-S 렌즈 중 광각 화각을 담당하는 1018mm의 렌즈를 활용해서 이 넓은 장소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작가님, 이런 공간을 찍을 때 공간감이나 입체감을 더 돋보이게 하는 촬영 구도나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이런 공간 같은 거 촬영을 할 때 입체감을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빛이 좋은 통창이 있는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정말 좋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빛과 그림자를 활용을 해서 입체감을 주고 있고요. 트리라든지 아니면 연못 사이에 돌계단이라든지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 활용을 해서 입체감을 주는 편입니다. 빛과 그림자 오브제를 활용하면 되네요. 아 그리고 이런 한 스팟에서 좀 다양한 각도로 찍으면 혹시 더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10mm부터 18mm까지 활용 가능한 줌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10부터 18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해보면 당연히 더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이사원님 벌써 제이 두 스푼 추가되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다 작가님 덕분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고 시간을 아껴라! 이제 아이사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양한 구도를 찍어보기 위해서 연못 측면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28mm로 렌즈를 바꿔볼까요? 왜 바꿔야 돼요?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이 사진 안에 담기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따가 알사원님이 딱 서 계시면 알사원님한테만 딱 집중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저 찍어준다고 하셨는데 작가님 콘텐츠를 보면은 작가님 본인이 모델로 선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닐 때도 많아가지고 삼각대를 제 동반자 삼아서 셀프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두 명이니까 네. 서로서로 번갈아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서로서로요? 그러면 네. 제 모델이 되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러면 진짜 더 열심히 찍어야지? 작가님 인물 사진 찍을 때 또 팁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렌즈를 28mm로 바꿨잖아요. 네. 28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2.8까지 낮아지면서 확실하게 아웃포커싱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인물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알사원님 그럼 오늘 제 모델 한번 배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알사원님? 인생샷 좀 건지신 것 같나요? 작가님, 제가 진짜 프사 바꿀 때가 됐는데 저 프사할래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려드린 팁으로 활용하면 언제든 이런 공간에서는 인생샷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와, 확실히 다음 스팟을 미리미리 생각해두니까 동선이 짧아져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층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같은 공간도 좀 더 다르게 보이네요. 이런 거를 사진에 좀 같이 표현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럴 때 RFS의 1018mm 광각 렌즈를 활용을 하면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촬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저희? 좋습니다. 그럼 네. 한번 찍어볼게요. 아까 아래층에서는 저희가 연못의 모양을 한꺼번에 다 보기가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보니까 연못이 가운데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기도 하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이 카페 가운데 이렇게 생긴 연못이 있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층고가 높은 대형 카페입니다 라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다 줄 수 있는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진에 이 정보가 다 담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렌즈가 아무래도 광각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어디에 수평이 맞았는지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이 가운데에 있는 수평계를 이용을 해서 초록색이 되면은 수평이 잘 맞았다라는 거를 보고 이렇게 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수평계를 활용하는 게 팁이네요. 왜곡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어서 네네. 그럴 때는 이런 기능을 활용해주시면은 아주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찍지 않았나요? 이거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살짝 어두운데 이렇게 어두우면 저는 조금 찍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두운 곳을 찍을 때 역시 스마트폰보다 이 카메라가 정말 빛을 발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R10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캐논의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조도에서도 AF가 정말 잘 잡혀요. 그래서 초점은 진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고감도 노이즈 성능이 정말 좋기 때문에 ISO를 조금 더 끌어올려도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좋은 사진은 좀 많이 찍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다음 스텝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스텝이요? 여기 카페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직도 보여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2층에 올라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이런 네모네모한 구조물들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방금 저쪽에서 수평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네모네모한 구조물들이 있으면 수평계를 굳이 카메라에서 켜지 않아도 이런 지형지물을 활용을 해서 수직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제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격자를 살짝 켜놨거든요. 이 격자를 굳이 키지 않아도 지형지물로 활용해서 조금 안정적인 구도를 잡을 수도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진짜 잘 살려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구조물의 사진을 촬영하기에도 너무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좋기는 하지만 창문 하나만 따로 떼어서 촬영을 하거나 아까 서 있었던 뭐 돌계단의 일부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촬영하거나 하면 좀 더 다양한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mm 단렌즈를 사용을 하면 조리개가 최대 개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인물 사진에 집중을 했던 것처럼 기회가 아웃포커싱 되면서 좀 더 감성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전체 모습도 중요한데 이 포인트들을 같이 담아주니까 이 공간 자체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솔직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카페 촬영의 묘미인 음식 사진을 한번 찍으러 가볼까요? 음식이요? 너무 좋아요! 와, 작가님! 너무 배고파서 그냥 다 맛있어 보여요. 알사원님, 하지만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음식 사진을 먼저 찍고 먹어볼까요? 그쵸. 제가 오늘 음식 사진 잘 찍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찍으면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음식을 이렇게 접시가 다 나오게, 테이블이 다 나오게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접시가 너무 다 나오는 것보다 조금 잘리게 촬영을 해주세요.
해주면 내가 원하는 음식에 딱 집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 사진이 되더라고요. 크롭을 하니까 더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이 다 나오는 사진도 좋지만 뭔가 약간 감성 있는 사진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렇게 앞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살짝 옆이나 아니면 뒤쪽에서 빛이 들어올 때 조금 더 감성 있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돼요. 35mm 렌즈가 더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이 조리개 값을 활용을 해서 아웃포커싱으로 확실히 집중되고 뭔가 더 감성 있는 분위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좋긴 한데 사실 재미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도 설마 혹시 있을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음식만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포크로 음식을 찝는다든지 아니면 뭐 컵을 들어 올린다든지 손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음식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볼 테니까 알사원님이 이 치킨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찍으셨는데요? 그쵸? 네. 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레벨업 하셔서 하플 전문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알사원님? 진짜요? 아, 칭찬해주시니까 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배고파요. 이제 먹어도 돼요? 이제 먹을까요? 네, 먹어요! 와, 작가님, 이 카페 한 곳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많네요? 맞아요. 특히 이런 대형 카페는 훨씬 더 많은 편인데 오늘 정말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아, 이게 다 작가님 덕분이죠. 아이 참. 아, 근데 작가님 인스타를 보니까 이 숏 영상들이 특히나 많던데 이 영상 연출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 풀샷으로 이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필수로 찍고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알사원님과 함께 온 것처럼 같이 가는 인물들이 있다면 인물들이 그 안에 꼭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는지 혹은 이 인물이 어떻게 힐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영상은 모두 이렇게 세로로만 찍는 건가요? 꼭 세로로 촬영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가로로 촬영을 해서 2분할이나 3분할 영상으로 만들고 있기도 해요. 저는 숏 영상은 다 세로로만 찍는 줄 알았는데 오늘 작가님 덕분에 새로운 팁을 또 알아가게 되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이렇게 촬영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제가 본 것만큼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색보정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자막 같은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작가님이랑 촬영하면서 살짝 봤는데 이 원본도 좋지만 이 올라가는 컨텐츠들은 이게 색을 좀 보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느낀 분위기를 정말 사진이나 영상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을지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진이나 영상도 조금 따뜻하게 보정을 하고 제가 느낀 것 그대로 한번 녹여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날의 작가님의 느낌을 최대한 보정해 녹여내려고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보정을 하다 보면 색깔이 조금 이것저것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 한두 가지를 조금 잡아서 키컬러로 약간 통일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보정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와, 진짜 오늘 정말 너무 많은 팁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하플 가서 영상으로 꼭 남겨봐야겠어요. 정말요? 다녀와서 꼭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오늘도 배워본 걸 복습해봐야겠죠? 첫 번째, 카페나 하플 방문 전에 사전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특히 메인 스팟 체크는 필수. 두 번째, 큰 공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를 사용한다. 세 번째, 똑같은 스팟이라도 다양한 화각과 구도로 공간감을 찾아보자. 네 번째, 기둥이 많고 내부가 넓은 카페에서는 수직 수평을 잊지 말자. 다섯 번째,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접시 전체를 촬영하기보다는 접시를 살짝 그룹해서 음식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촬영한다. 여섯 번째,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이라면 인물과 함께 풀샷으로 담아 공간을 보여주자. 일곱 번째, 공간에서 느꼈던 분위기를 한 스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색을 포인트로 사용해서 색 보정을 해보자! 우와! 어떻게 잘 배운 게 맞나요? 제가 가르쳐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캐치하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이게 다 작가님이 가르쳐주신 것들이잖아요. 작가님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 저는 DSLR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캐논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알사원을 딱 만나보니까 그동안 제가 사진을 찍고 뭐 콘텐츠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알사원한테 더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작가님 너무 응원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사진이랑 영상 보고 좀 핫플 챙겨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좀 힙해지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도 저의 레벨업 챌린지 어떻게 성공인 것 같나요? 대성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공식 인사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오늘도 알차게 레벨업 완료! 라라라라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I've been working so much lately. I can barely find the time to sleep. Yeah, spend my time running around, keeping people pleased. But this is my favorite holiday.